right, all right, all right. Okay, okay, okay. 안녕하세요.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팸인데요. 전 저염 스팸을 사용했어요. 그냥 보통 스팸이 너무 짜게 느껴져서요. 아무튼 도마 오염 방지용 우유팩을 깔고 스팸을 잘라주었습니다. 이번엔 소세지, 칼집을 넣어서 문어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번엔 계란말이용 계란 하나에 설탕 1.5 작은술을 넣어 달달 계란말이를 만들 거예요. 프라이팬에 먼저 노릇노릇 스팸과 소세지를 익혀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헹군 프라이팬에 얇게 기름을 발라서 풀어둔 계란물을 넣어 계란말이를 만들어요. 이제 오니기리용 눈김 2장을 4등분 크기로 잘라 준비해주세요. 따뜻한 밥 넉넉한 두 공기에 소금 1/2 작은술 넣고 밑간을 해서 준비하고요. 이제 뻐끔뻐끔 오니기리를 만들 건데요. 랩 위에 까칠한 면을 위로 한 김 올리고 그 위에 밥 두 큰술 정도 올려 사탕처럼 랩을 말아줍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랩, 김, 밥 순서로. 돌돌 말아 모양 잡아주시면 됩니다. 김과 밥이 친해지게 잠시 두고 들어갈 속재료를 준비해요. 스팸과 계란은 같은 크기로 잘라주고요. 자, 이제 도시락용 반찬컵에 오니기리 쏙쏙 넣어서 준비해주세요. 오니기리를 자를 때는 칼끝에 물을 묻혀 오니기리 가운데 배를 갈라주세요. 거기에 일본 깻잎 시소잎에 먼저 연어 플레이크를 넣어주고요. 이번엔 시소잎에 계란말이, 마요네즈 조금 넣고 스팸으로 샌드해서 넣어주세요. 달달한 계란말이와 짭짤한 스팸의 궁합이 좋았어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소세지 문어는 이쑤시개로 찔러 거기에 검은깨 끼워 눈을 만들고 마요네즈 살짝 한 방울에 문어 소시지를 끼워 완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오니기리용 다시마 간장 조림을 넣어 전체 완성입니다. 뻐끔뻐끔 오니기리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죠? 크기도 먹기 좋고 속재료가 보여 고르기도 좋고. 이상 일본 최신 유행 오니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